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내공칸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대응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또 누가 가장 시장을 잘 이해했을까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간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제시하고 시초가의 종목을 공략하는데요. 그리고 일주일 단위로 수익률과 종목 리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이종목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영재 영업이사의 지난주 수익률 공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시간 포스코 가져와 주셨고요. 두 번째 시간 서진 시스템이었습니다. 4월 14일에 매수한 이후에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04%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으로는 1.15% 플러스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이너스 3% 정도라면은 뭐 그냥 횡보 수준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5G 관련주 잘 안 움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예. 지난 한 주 동안은 거의 뭐 반도체 중소형주가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는데 예. 5G 관련주들은 상당히 좀 힘들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특별한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급만 상황이 조금 변화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저는 변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은 지난주 그 4월 14일부터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누적으로 한 1,000여 주씩 샀고요. 그다음에 연기금도 이 중에 3만 3천 주 정도 순매수했다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기술주를 볼 때 보통 중기 주간 이동평균선을 보는데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한 것을 확인했고 네. 또 매수 구간에 진입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보유 전략 유지하고요. 가격 전략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로 변모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시장이 부각되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전략일 겁니다. 기다리시는 모멘텀을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뭘까요? 네, 올해 실적이 분기별로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는 것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데 네. 아무래도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리포트들을 보시면 다 올해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네. 진짜 좋나?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보고 매수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한번 체크를 좀 하시면서 투자를 좀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당장 일주일 사이에 잘 가는 종목을 뭐 누구나 당연히 좋아하죠. 그런데 또 이런 투자 전략을 선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시장에 의구심이 있는 5G 통신 장비 섹터 가운데서 가장 좋은 종목, 추세가 좋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는 서진 시스템, 호재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전략 확인해 보셨고요. 서진 시스템의 목표 주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2,500원, 손절가는 42,800원을 제시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은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어떤 변수에 주목하시는지 업종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업종은 일단 건설인데요. 저는 특별하게 건설 중에서도 해외 건설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유가가 배럴당 60불 훨씬 넘어서 64불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요. 사실 작년 하반기 40달러 선에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백신 공급이 지난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유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유가 상승은 해외 건설 부분에서의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쪽을 주목하자 의견 주셨는데요. 유가 상승에 따라서 수주가 회복된다. 그런 회복 어떤 그 지표가 확인되고 있는지 포인트들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건설 예.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주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건설업 대부분 뭐 리포트 보시면 지금 주택 쪽에서의 그런 수익성 개선으로 건설주가 좋을 것이다라고 다들 말씀을 네.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제 사실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긴 했는데 이제 해외 건설 부분이 만일 좀 이렇게 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건설주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 투자 포인트는요. 올해는 작년에 그런 저조한 실적 그리고 수주가 좀 저조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이 확실하다는 점이 일단 투자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저마진의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완공이 되면서 신규 또 여기에 또 신규 프로젝트가 좀 증가하면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좀 정상화된다. 이런 점도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이 해외 건설 부분에서의 그런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 수지를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해외 수주 현황을 좀 살펴보면 1분기에 해외 수주액이 지금 80억 달러 정도로 좀 나와 있는데요. 전년 동기와 이렇게 절대적으로만 비교하면 30% 감소한 수준입니다. 근데 예. 근데 작년 연간 수주액 대비로는 한 23%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3월에 수주가 특히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금 월별로 보면은 네. 1월 달에 23억 6천만 달러, 그리고 2월 달에 15억 6천만 달러로 많이 줄었고요. 근데 3월에 40억 6천만 달러로 늘고 있어서 이런 추세라면 2분기나 3분기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증가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수준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지표인데요. 중동 그런 주요 산유국의 그런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그런 네. 유가 레벨이 있는데 그러게 배럴당 65달러에서 70달러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유가 수준은 이러한 그 재정 균형 유가에 좀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발주 환경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올해 지금 2분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2분기는 지난해에 너무 유가 수준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미뤄왔던 연기되었던 그런 프로젝트 중심의 그런 발주가 지금 기대되고 있는데 4분기에는 중동 산유국들이 이제 신규로 발주가 좀 될 전망이어서 네. 올해 전반적으로 본다면 2분기와 4분기에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지금 그리고 보면 2분기에도 지금 기대했던 수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모든 산업들이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특히 가성비 대비해서 좋은 기술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뭐 떠오르시는 산업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건설 또 관련해서 좀 호재가 나와줬으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을 만한 쪽이고요. 해외 수주 2분기 증가할 것이라는 그 호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건설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까요? 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공략하셔야 된다고 보이는데, 뭐, 주간으로 좀 보시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하게 좀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뭐, 플랜트, 그러니까 공장을 건설하는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 부분은 화공이랑 비화공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5대 5 정도의 그런 매출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화공이라는 건 아무래도 중동 지역의 그런 플랜트 그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화공은 국내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의 어떤 삼성그룹의 그런 공장을 짓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비화공 쪽에서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 영업이익에서 75%는 비화공 쪽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화공 플랜트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석유라든지 가스를 탐사하는 그런 뭐 장비도 될 수 있고 또 생산하는 장비, 운반 설비, 석유류 제품, 그다음에 석유화학 원료의 생산 공급하는 그런 설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2020년 매출액을 보니까 3조 3,476억 원이 났고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85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화공 플랜트는 산업 플랜트인데요. 삼성그룹사의 생산시설 및 인프라 설비를 좀 건설하는 사업이고 2020년 매출 기준으로 3조 3,77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651억 원을 기록해서 아까 그 850억 대보다 훨씬 많은
그런 영업이익을 기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징은 일단 화공 플랜트 사업은 중동 지역에서 발주가 많기 때문에 유가 상당히 상관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 플랜트 사업, 그러니까 비화공 부분은 유가 영향은 제한적이고 삼성그룹 계열사 성장과 더불어서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건데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사실 작년 저유가 영향으로 지연되었던 중동 국가들의 프로젝트가 올해 많이 발주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벌써 4월에도 지금 지난주에 나왔죠. 7,400억 규모의 사우디 석유화학 플랜트를 일단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삼성그룹향 캡티브 물량은 올해도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반도체 호황 사이클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반도체 대란으로서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숨은 반도체 대란 관련주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작년 대비 한 20% 증가한 35조 원을 좀 투자할 계획인데 삼성 엔진 역시 이런 투자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지금 이 주가 수준이 매우 싸다라는 점인데요. 현재 그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R이 8.8배 수준, PBR 1.48배인데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2개년 PER 평균이 11.8배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저평가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화공 부분에서의 수익성이 지금 낮습니다. 별로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또 기업에서 또 가이던스를 이번에 좀 낮게 제시해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그게 크게 좀 약간 의심을 갖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화공 부분의 가치가 지금 반영되지 않은 주가이기 때문에 화공 부분이 좋아지면 주가는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 전략 가격 전략은 저는 이제 지금 주당 순자산이 10,000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과거 5개년 PBR 밴드 하단이 1.8배입니다. 그래서 최소 30%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서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3,6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플랜트 주입니다. 해외 플랜트 수주 모멘텀 기대 유지하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전략 확인했습니다. 목표 주가 18,000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